안녕하세요, 승준 오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촬영하려고 밖에 나왔는데요. 눈이 아주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 발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요. 오늘은 소개시킬 나무는 바로 이 꾸지뽕 나무입니다. 지금 잎도 없고 열매도 없죠, 당연히. 예. 이 꾸지뽕 나무는 열매도 물론 약으로 쓰지만 이 줄기와 이 뿌리 보면 이 뿌리가 지금 안 보이죠? 예, 뿌리, 줄기와 뿌리, 잎사귀까지 아주 중요한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도 이 못 고친 병을 아주 많은 치료를 한 나무가 이 바로 꾸지뽕 나무입니다. 꾸지뽕 나무는 이 고혈압은 물론 당뇨, 치매, 말기암까지 다양한 질병에 신통한 효험을 발휘하는데요. 특히 갑상선암, 유방암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MBN 청기누설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꾸지뽕 나무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기관지염이나 폐결핵, 간염, 관절염 등에도 일정한 효력이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식구 혈당이 300이 넘어 발가락 상처가 잘났지 않아 잘라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 꾸지뽕을 복용한 결과 식구 혈당이 110으로 떨어졌다는 사례, 또 유방암이 갑상선암으로 전이된 사람이 꾸지뽕을 복용한 결과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사례,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치료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한의사에 따르면 꾸지뽕 나무는 혈압을 낮추고 이뇨작용을 촉진하며 몸속의 불순물을 배출시켜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높고 당뇨가 있다면 꾸지뽕 나무를 차로 끓여서 먹으면 효과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꾸지뽕 나무로 말기 폐암을 치료한 사례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글은 사위가 이웃마을에 사시던 작은 어른이 구지뽕 기름으로 폐암을 고친 수기를 언론에 기고하신 것을 인터넷에서 찾아 올린 것입니다. 살해자분은 13년 전인 57세에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기침이 많이 나고 몸무게가 차츰 줄어들고 밥맛이 없어져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폐암이라는 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부산의 보금병원과 메니롤 병원에 차례로 입원하여 자세히 검사를 받았으나 암이 매우 악화되어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 차례 항암 치료를 받아보았는데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민간 약초들을 다려 먹으면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윤헌태라는 친구가 문병을 와서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으로 실려와서 자세한 검사를 받았더니 역시 암이 너무 퍼져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수술 치료 등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할수 없이 경희대 병원 한방과에 입원하여 6개월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아무 효과가 없고 더 심해져서 이제는 혼자서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암으로 진단을 받은 지 8개월 동안에 80kg이 넘던 몸무게가 51kg으로 30kg이나 줄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분이 꾸지뽕 나무 기름을 내어 먹고 말감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꾸지뽕 나무 기름을 내서 먹어보라 보냈습니다. 살해자분은 꾸지뽕 나무 세 그루를 기름을 내어서 먹기 시작했는데요. 3개월 동안 꾸지뽕 나무 기름을 14리터가량 복용하고 나니 몸에 기운이 좀 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을이 되어 신선한 바람이 불 때쯤에는 몸무게가 6kg이 늘었고 기운이 생겼으며 아픈 데가 모두 없어졌다고 합니다. 밀양 시내에 있는 제1병원에서 사진을 찍고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놀랍게도 암은 없어졌고 폐가 일부 석회처럼 되어 굳어있으니 이것은 나중에 떼어내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해자분은 반년 만에 폐암 덩어리가 없어졌고 지금은 건강해지셔서 꾸지뽕 나무를 2,000그루가량 키우고 계시다고 합니다. 본인이 꾸지뽕 나무 기름을 드시고 말기암을 치료하셨는데요. 여러 명의 암 환자와 수십 명의 당뇨병 환자한테 권하여 거의 대부분 좋은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국에서 이암 환자의 문의가 너무 많아
부담을 느껴 농장을 후배에게 넘기고 모처럼 옮겨 소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너무 부담될 것 같아요. 예. 사위분이 이 글을 올린 이유는 혹시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도움이 될까 해서 올리셨다고 하는데, 이 사위분의 아버님도 구지품 기름으로 현재 상당한 효과를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디가 아픈지는 글에 안 나왔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좋은 것은 자기만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니 아주 복 받을 것입니다. 치료사례 글이 너무 길어서 제가 많이 줄였는데요. 혹시 다 읽어보시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화면에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혹시 제가 소개한 이분만 또 항암 효과를 보신 건지 몰라서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중국의 상해시 정류원을 비롯한 28개 병원에서 266명의 소화기 암에 꾸지뽕나무 추출물 투여하여 71.28%의 치료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들 환자들은 식도암 46명, 분모암 95명, 결장암 및 직장암 46명으로서 3, 4기 말기 환자가 91.7%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꾸지뽕나무에 대한 항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팀은 2008년 이 꾸지뽕나무의 잎과 열매, 줄기, 뿌리 등을 혼합해 만든 이 추출물을 대장암 세포에 투여한 결과 암세포의 52.64%가 사멸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양나무네요. 마지막으로 한분더 소개하자면, 목포에 사는 한 부인은 간경화증으로 복수가 차서 곧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큰 꾸지뽕나무를 뿌리채기해서 큰 가마솥에 놓고 다려서 진하게 농축하여 열심히 먹었더니 곧 복수가 빠지고 간경화증이 나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살결이 어린아이와 같이 고와지고 몸이 매우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이상 꾸지뽕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이 꾸지뽕 기름을 써서 이 병을 치료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에서 이 꾸지뽕 기름을 입력하시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기름을 뽑아내기가 아무래도 힘들겠죠.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